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대선 전망을, 아니 뭐 확정된 거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깁니다. 죄송해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깁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게 폴리마켓이라고. 이런 폴리마켓 같은 것은 예측 시장이거든요. 앞으로 미래에는 여론조사기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또는 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해주는 폴리마켓 이런 시스템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여론조사 거의 안 믿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만 믿지,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정말 믿지 않습니다. 폴리마켓에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60%고 해리스가 37%예요.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1%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돈을 넣고 베팅을 할 때는 그냥 아예 기분 좋다, 도널드 트럼프 이뻐 찍는 게 아닙니다. 해리스 아이고 멋지구나 찍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하고 엄청나게 시장 조사뿐만 아니라 연구 조사도 읽고 한참 생각을 많이 하고 베팅을 합니다. 여기 주로 베팅은요, 이게 단위가 1불로 끊어져요. 여기에 너무 많이, 그죠? 뭐, 이, 베팅을, 우리가 도박하듯이 이렇게 베팅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크게 많은 돈을 베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불짜리 베팅을 뭐 여러 개할수 있어요. 1불짜리를 100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는 할수 있지만 일단은 1불인데 내가 60센트, 도널드 트럼프 할때할 때는, 베팅을 할 때는 지금 60센트 내야 돼요. Buy 누르고 예스 60센트를 누르면은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리스에게 지금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37센트만 내면 돼요. 배트하고 예스하고 37센트만 내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이기면 내가 60센트를 냈지만 사실은 일부를 받는 거니까 돈을 이제 많이 돌려받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폴리마켓 이런 것을 프리딕션 마켓이라 그래요. 예측 시장. 폴리마켓은 지금 예측 시장인데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베팅을 할수 있는 탈중앙화 정보 시장 플랫폼입니다. 정보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뭐 정보 시장이 뭐예요? 아, 쟤 이쁘네 하고 봐. 아이고, 쟤꼴 보기 싫어 하고 노 투표를 하죠. 여론조사 사라집니다, 앞으로. 이런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베팅을 할수 있는 예측시장을 제공하고요. 탈중앙화이고 우선은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 이런 걸로 구축을 합니다. 토큰 기반으로 토큰을 사서 뭐 베팅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선거예요. 베팅.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까? 해리스가 이길까? 두 번째는 스포츠 베팅입니다. 농구에서 뭐 야구에서 뭐 그죠? 미식 축구에서 어느 팀이 이길 것이다. 이런 베팅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성과. 애플이 이길 거야. 구글이 이길 거야. 이번에는 뭐 엔비디아가 1등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베팅을 합니다. 이런 거할때 그냥, 아이고, 제가 예뻐. 꼴 보기 싫어. 이게 아니다, 이거죠.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막, 1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5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정보를 집계를 합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모아서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베팅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미 보면은, 그죠? 도널드 트럼프 밑에 얼마나 베팅을 했느냐 하면, 그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4,900만 달러를 베팅을 했고요. 이미 사람들이. 해리스한테는 3,100만 달러를 베팅을 했고요. 미셸 오바마한테는 2,800, 이런 식으로 이제 베팅을 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베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1불씩 받는 거죠. 60센트 내고 1불 받는 거죠. 이런 정도로 할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적으로 가보면, 그죠?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 25일자에 났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겼다. 49%고 해리스는 46%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엎치락뒤치락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여드릴게요. 여론조사. 자, 이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인데 보시면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곳이에요. 22, 24일간 그죠? 7월달 한 건데 더 뉴욕 타임즈, 시에나 칼리지에서 했고요. 여기 보면은 해리스가 44, 트럼프가 43, 해리스가 이기고 있고, 그 다음 것도 또 보면 42, 42 동점이고, 해리스가 47, 48하고 트럼프한테 졌어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1% 이겼고, 트럼프가 2% 이겼고, 해리스가 1% 이겼고, 해리스가 1% 이겼고, 트럼프가 2%, 트럼프가, 그죠, 1% 이겼고, 트럼프, 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 여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죠. 뉴욕타임즈가 의뢰해서, 어디, 뭐, 모닝컨설트에서 의뢰해서, 어디, 모닝컨설트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데죠.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매일 꼴찌하거나 꼴찌에서 두 번째 하거나 그 모닝 컨설트 그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여러 군데에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대부분은 1,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여론조사인데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은 여론조사 절대로 안 믿는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돈을 베팅해서 돈을, 그죠, 딸 생각을 하고, 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하죠. 여론조사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그죠, 합니다. 또 베팅하는 사이트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배트페어라고, 그죠, 배트페어도 USA Presidential Election 2024 해서, 일렉션 위너하고 여기 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베팅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한테는 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21553, 그죠? 달러. 해리스한테는 4492,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뭐, 이렇게. 미셸 오바마한테는 52불, 지금 누가 베팅했네요. 이게 배트페어고요. 배트페어에 보다, 그죠? 힐러리 클린턴도 여기 나와 있긴 있네요. 34불, 뭐, 21불, 이런 식으로 지금 배팅이 되어 있다. 배트페어보다 가장 큰게 지금 폴리마켓이고, 폴리마켓은 그냥 뭐,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죠? 폴리마켓을 해서 그 폴리마켓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틀린 게 별로 없었어요. 여기 폴리마켓에서 이제 5%, 2, 3% 차이가 났었을 경우에는 뭐 뒤집어진 경우도 한두 건 있었습니다. 스포츠 경기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60%, 30%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낼 때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기 돈을 베팅해서 내서 돈 벌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도널드 트럼프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사고 뭐 베팅한 건수는 여기 보니까 그죠? 베팅한 건수는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떻게 언제 노벰버 그죠? 노벰버 4일날 지금 선거를 하는 모양이죠. 뭐 베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뭐 달러가 이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삼억 팔천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폴리마켓 같이 예측 시장 이쪽으로 확 쏠려서 예측은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죠?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 베팅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냥 여론조사 기분에 따라서 뭐 찍고 안 찍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2024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암호 화폐도 장려한다 그랬고, AI 쪽으로 규제도 완화한다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미국이 아무데나 돈을 뿌리고 돈을 주고 할게 아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인 AI. AI에서도, 인공지능에서도 미국이 1등 해야 된다. 이런 거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인 AI. 자,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은 베팅하시겠습니까? 트럼프가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영숙의 미래 TV, 미국의 대선 누가 이기나 트럼프가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박영숙의 미래 TV, 좋아요, 구독, 뿅뿅,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